노경은 선수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노경은 선수, 롯데는 왜 노경은을 방출했나라는 네. 이제 제목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노경은 선수가 2차전이었죠. 이 3일 SSG전에서 이제 3일 6이닝 동안 1피 안타 2볼넷 3진 5개 잡으면서 이제 무실점 거둬냈습니다. 네. 정말 뭐 효과적인 효율적인 투구였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버렸나요? 왜 방출했나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롯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선발진에 어쨌든 뭐 젊고 좀 키워야 되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팀의 방향성이 젊은 선수들을 쓰겠다? 뭐 네. 이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뭐 그거 말고는 뭐 없죠. 노경훈만큼 선발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투수가 롯데에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뭔가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단호한 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노경훈 선수 사실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에서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출을 시킬 수밖에 없었고 잘 됐잖아요. 롯데에서 차라리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느니 방출이 되더라도 이적해서 잘 던지면은 그게 선수로서는 훨�in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도. 네. 그러니까 뭐 롯데한테 뭐 복수를 할 거야, 뭐 니네를 만나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은 노경훈 선수는 1도 없을 거예요. 그냥 자기는 지금 SSG 소속의 선수고 선발 투수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고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노경훈 선수는 몸 자체가 나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노경훈 선수가 이제는 또 이 베테랑 이제 야구계에서는 또 노장이라고 또 불리지 않습니까? 근데 최고 구속도 146km 나왔고 뭐 커터, 포크볼, 슬라이더, 체인지업 다양한 구종을 또 섞어 던지니까 이제 NC 타자들이 조금 공략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연말 네. 투구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로 뭐 딱 노경훈 선수가 던지는 모습 딱 그런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정말 빠른 공하고 슬라이더만 던지는 그런 투수였는데 네. 이제는 조금씩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다양한 변화구를 이제 던지기 시작을 했고 제구도 굉장히 좋고 일단은 선발 투수로서 굉장히 그 마운드에서 여유 넘치는 그런 모습이 노경훈 선수한테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글쎄요, 노경훈은 아마 박종훈과 문승원이 합류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제 몫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SSG가 딱 지금 노경훈 선수에게 바라고 있는 기대치도 뭐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이제 39이잖아요. 이제 노경훈 선수가 39살에도 이렇게 잘 던지는 투수들 뭐 그동안 정말 많았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요런 유형의 선수들 노장 투수인데도 잘 던지는 선수들 조금 상대 해 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예전에 뭐 송진우 선수, 뭐 최영필 선수 이런 선수들도 다 나이가 많았어요. 4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던지는 그런 투수였는데 네. 지금도 40이 넘어 40 가까이 되는 선수들 잘 던지는 선수들 많습니다. 이제 구단에서 그런 선수를 방출을 하느냐 안 쓰니까 그게 티가 안 나는 거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수들 베테랑 선수들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희관 같은 선수들 이제 은퇴를 하기는 했지만 그런 선수들은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그냥 뭐 선수 생활 할 수 있었던 그런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39살에도 이런 투구가 가능한가? 39살에 이런 투구 가능한 투수들 대한민국 리그에 정말 많습니다. 아직 많다. 네. 이것은 해작 이야기다. KT가 좋은 영입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신 박병호 선수입니다. KT 위즈가 박병호를 영입한 진짜 이유 지금 뭐 제대로 경기 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이유. 네. 진짜 이유는 사장 단장 구단 사람들만 알고 있겠죠. 아 그거야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만의 이유라고 네. 이제 좀 이 말을 바꿔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럭키죠. KT는 박병호를 3년 30억에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게 정말 럭키한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2021시즌까지는 조금 이 부상에서 벗어난 모습, 손목 부상에서 벗어난 모습을 조금 보여주지 못했고 아쉬운 성적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30억 굉장히 뭐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KT에서 보여주는 모습, 그 박병호 선수의 전매 특허 있잖아요. 이제 몸쪽에 붙는 공을 밀어내면서 이제 넘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타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삼성전에서 때려낸 홈런 바로 이렇게 또 때려냈습니다. 네, 그 전매 특허죠. 몸통 스윙. 네. 박병호 선수만이 할 수 있는 스윙인데 그걸로 이제 홈런을 만들어냈고 박병호 선수 부상만 없으면은 뭐 30개 정도는 충분히 언제든지 또 때려낼 수가 있는 그런 선수고 KT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본 거죠. 박병호라는 선수를 과연 영입을 했을 때 KT가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냐. 네.
이강철 감독이 넥센 히어로즈 시절 이제 수석 코치 시절 때도 박병호 선수와 같이 생활했어. 그러니까 아, 박병호의 스타일과 성격, 이 선수의 인성, 성품 이런 것들을 꿰뚫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얘를 데리고 오면 선수들은 지도자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 그라운드 안에서. 예. 그러니까 롤 모델이 또 있는 거고 선수가 선수한테도 배우는 거죠. 선배 선수가 후배 선수한테도 배울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0 뭐 아직도 20대 초중반인데. 그쵸? 이 선수한테 30 넘은 베테랑 선수 다 배워요. 다. 아. 다 배우는 거야. 배우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배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 배울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박병호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야구를 그 대하는 그 자세, 야구를 대하는 마음이 너무 진지하고 너무 멋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신진급 선수, 어린 선수들이 정말로 보고 배울 수만 있다면 이거는 금액이 이게 뭐 30억,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걸 어떻게 배우냐고. 그렇죠. 이거는 사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KT 입장에서도 이 넥센 선수들, 그리고 특히 이제 박병호 선수 이적했을 때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이정우 선수가 자신의 SNS에 그 박병호 선수랑 찍은 사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같이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쉬움을 정말 많이 표시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KT 젊은 선수들이 보고 배우는 점이 있을 것이다. 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얼마 위원님이 이제 선수 생활 하실 적에 어떤 선수가 조금 인상적으로 보고 배우셨던 선수가 좀 있을까요? 제가 보고 배웠던 선수는 김재현 해설위원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고 네네. 그리고 이호준 코치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배우고 싶다. 이런 건 좀 담고 싶다라는 게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선수들이 이제 두 선수가 이제 딱 떠오르는데 또 뭐 두 분 이제는 뭐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네. 네 이제 뭐 후학 양성에 정말 힘을 쏟고 계시고 한 분은 또 그 해설위원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하나 또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계속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결과적으로 이 강백호 선수가 또 부상으로 한 달 정도 또 이탈을 하게 됐는데 박병호 선수의 합류는 뭐 KT 쪽에서 정말 진짜 잘 데려온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